공중세미. 제가 좀 말리긴 하는데 그래도 안 맞았네. 에디터 보더님 반갑습니다. 탐부사. 아니 순모는 지금 도움도 안 되고. 게임 소리 너무 커요. 재생 포션, 불의 일격, 규칙비. 방송 끝나고 모니터링 하면서 조금 더 수정을 하겠습니다. 속도 포션, 다리 걸기, 수은 모래시계 좋다. 매끄러운돌까지. 유독가스. 맹독을 쓰고 넘어가는 게 낫겠죠. 다리 걸기. 이제 저도 자야죠. 상점 제발. 상점 좀, 상점 좀 이따구로 열지 좀 마, 제발. 진짜 개 같아.
서로 게임. 물음표에 상점 넣은 놈이랑 뱀녀 일반 몹에 넣은 놈이랑 똑같은 놈일 거야, 아마. 생각이 없는 놈이야. 헤드셋 배터리 다 돼간다. 헤드셋 죽어요. 충전해야겠다. 그런 생각이 드는 새벽입니다. 아드레날린 유령의 영상. 몰라도 할 거야. 왜 영재? 왜 영재 집었으니까 물음표만 가야지. 냉독은 언제 나오죠? 대신 귀여운 시체 폭발을 드리겠습니다. 나 순무구나. 케이득 영액 제비. 파멸 반사신경 공중제비. 답은 공중제비가 아닐까? 이 그지 같은 첨탑에서 오직 하나의 정답은 공중제비가 아닐까. 다시 돈 없는 거 알고 다 털어먹으려고 상점 끌고 온거 봐. 유령의 영상이다. 하하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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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오. 아드레날린 무력화 다걸 시폭 와하오 와하오 순무 순무 편안. 그냥 발돌림이나 주세요. 다 필요 없으니까. 발돌림도 안 깬.
유령의 형상 강화고. 엘리트 갈까? 유독가스 체리 세포 순무 손상을 받지 않습니다. 순한 맛 칼주책 캘리퍼스 발놀림 바인 곡물들 손상만 안 걸리면 할만하지. 발놀림 빨리 강화를 넣고 그리탄까지 칼치는 점점 늘어나요. 때리는 횟수 충전 중이다. 쓴맛을 보여줘라. 쓴맛? 답은 발 돌린다. 스네코의 해골까지 공중제비 또 나왔어? 너 공중제비 최고다. 우리 제비 만세. 역시 우리 공중제비가 최고야. 킹종 갓비 칼트세카이 또 왔니? 발놀림 쓰고 발놀림을 하면 그냥 바로 유령의 형상으로 넘어가겠네요. 이럴거면 아 잠깐만 자 포션 쓰자. 살아야지. 이러려고 포션 입는 거 아니겠어?
보스가 클지보단 쉽겠지. 병번개. 병번 10폭이 제일 날려나? 두 장을 변화시킵니다. 타타. 뭐 나름 괜찮게 나왔네요. 살면서 합시다. 딱히 강할 것도 없어 보이네. 괜전 없는 게좀 아쉽네요. 그래도 흐리탐 있으니까. 흐리탐도 있고 순무도 있고. 아니 언제 나오나. 와 유독 맨 밑에 있다. 아 이거 제비 쓰면은 덱 돌아가니까 쓰지 맙시다. 갈비지 게임 끝까지 드로우가 역겹군. 약화 계속 걸어주고. 아, 나 캘리퍼 쓰지. 수비 멸시했네. 캘리퍼스 깜빡했습니다. 이번 턴에 독뱀 들어가고 다음 턴에 그거예요. 사형 선고. 캘리퍼스 쌓아놓고 패배? 말도 안 돼. 내 분노를 맛봐라. 님 분노 약하네요. 뿌키뿌키. 제 캘리퍼스가 더 센데요. 형상도 필요가 없네. 잘 놀린 만큼 진짜. 핸드만 조금 잘 풀렸으면은 안 맞고 잡았을 텐데. 악몽. 악몽이겠죠, 역시. 코스튬을. 서열. 거의 다 했네. 전투 좀안 하고 싶은데 엘리트가 또 길을 막고 있네요. 3층에서는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. 악몽 10폭 했으면 잡았을 텐데. 천천히 잡지 뭐. 유독 가스 하나 더 나왔네. 돈 없어. 2골드 그런 거 없고.
체폭 발걸림 다리걸림 코스트 우물이 굉장히 절실했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는 대갑축할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일런트 노답인 것 같아. 발 돌림 많게. 제비 또 나왔다. 지금 덱에서 제비면은 다다익선이지. 그냥 코스트 우물 짓고 세리 발놀림 제비 유독만 집으면 되는 게임. 이게 사일런트의 실체입니다, 여러분. 이게 게임입니까? 다른 카드를 상향을 하든지 수를 좀 내야지 이거. 아니면 달팽이를 없애든가. 달팽이를 없앨 순 없겠지. 돌림 하얀하면 아무것도 안 남잖아요. 발돌림 제외하고 덱을 짤 수는 있는데 그냥 발돌림이 답이야. 맹독 마름샘 맹독 씁시다. 열어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열지 맙시다. 뭐야 안 열어 꺼져. 아, 발돌림 왜 이렇게 안 나와? 야, 발돌림 내놔, 빨리. 아씨, 잠깐만. 아이, 주긴 줬는데, 아 잠깐만. 아씨, 이게 아닌데. 아이, 아씨. 어차피 펜터그래프라서 회복되니까, 이 정도 맞는 거는 별로 문제 없기는 해요. 탄플 총매 다 필요 없어. 그냥 유독가 쓰면 돼. 총매도 필요 없어. 에이, 총매 저 쓰레기야 저거. 안 넣을 거야. 촉읍이 무슨 필요가 있어? 유독가 쓰면 있으면 되는데.
슬더스의 추악한 본질을 깨달아 버렸어. 아 잠깐 저거 때려야 돼. 기생충 넣는다. 그나저나 얘는 이번에 처음 나오네요. 아, 또 기생충이야? 아, 야! 잠깐만. 야, 하지마! 야! 아니, 한 대 때렸는데 왜 두 번 연속 속어야. 아, 잠깐만. 아, 하나. 영구적으로 들어갑니다. 몹시 그지 같네요. 타격 꺼져. 아가르. 형상 쓸걸 그랬나? 아, 막네. 괜히 졸았네. 집에 가 빨리. 가. 꺼져. 발놀림 하나 더 주지 않을래? 아씨. 데미지도 센데 그냥 냅두면 없어져요. 뭐 딱히 강화할 것도 없네. 프리탑이나 강화할까? 아드? 딜 책정기에요. 네, 그래 별거 없음. 놀림 가스. 가스. 가스 가스 가스. 저 정도는 금방 잡을 수 있어요. 저거 죽이면은 업적도 있어요. 악몽 아들을 할까? 악몽 제비를 할까? 악몽 프리탄 하자. 답은 악몽 프리탄이다. 이러면은 도노 데크는 깼고 자, 게임 참 마음에 들어. 시세 폭발도 필요도 없어. 네, 물론 싱글 플레이 게임에서 좋은 카드 있는 게 별 문제는 안 되겠지만
다른 카드를 집어도 깰수 있게 디자인이 돼야 허지 않겠어? 여기서 몇대 맞아도 펜타그래프이긴 해요. 어차피 안 맞았지만. 약한 남자님 걸로 갑시다. 프리타 아니 저거 발놀리 문제 그냥. 발놀림 규제핀 유도가스 제비 유도가스는 한 장만 쓸까?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튀었네. 이제는 제비나 쓰면서 방어도 시작했습니다. 딴짓 안 하고. 파워카드도 굳이 더 쓰지 말고. 아예 무력화 써야 되는데. 아, 지금 쓰는 거 아닌데. 변신 풀리기 전에 써야 되는데. 아, 뭐 상관없겠죠. 방어도만 쌓아놓으면은. 어차피 깨긴 깨는데 카드 몇 장 더 써야 된다 이 차이지. 귀찮게 카드 몇 장 더 내야 한다 이 차이뿐이지. 켈리가 확실히 안정적이긴 하지만 사실 없었어도 체력만 달았다 뿐이지 게임 깼을 것 같네요. 근전이 있었으면은 아예 켈리가 필요 없었을 텐데 근전이 없네. 아이, 공허 그만 넣어, 임마.
탈 놀림망 게임. 그냥 캐릭터 디자인이 잘못된 게 아닐까. 단독 컨셉은 핑핑이 때문에 쓰지도 못해. 표창 수리검 없으면. 반대로 표창 수리검 있으면은 단독 카드가 너무 좋아지고. 사일런트 하면 할수록 모르겠다. 그냥 결국 이런 모양새가 안 나오면 못 깨는 건가? 깰 수야 있지. 네, 졸라 어렵게 깰수 있지. 이렇게 나오면 쉽게 깰수 있고, 이렇게 안 나오면 어렵게 깨고.